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일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6일 원래 일정은 11시에 방송 하기로 돼 있죠. 근데 좀 일찍 열었습니다. 자, 일종의 얼리버드, 얼리버드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사정들 다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20분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더 나아요. 평소 11시에 하면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갈 시간 다 돼서 그런지 몰라도 초반 시작은 10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20분이네. 지금 시간 약속 되게 바쁜 사람 빼고는 아직 안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흡족한 인원으로 시작하게 되네요. 자, 여러 가지입니다. 겸사겸사예요. 잠을 못 잤어요. 또 닥터케이는 좀 누가 잠 잘 자는 법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원래 잠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새벽에 한 뭐 2-3시부터 계속 깨가지고 방송 했던 거 모니터링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요. 누워서 이제 뭐 있다가 아유 그냥 따분해요. 그래서 그냥 방송 열었습니다. 자, 아침에 누가 일찍 들어오는가 보고 싶기도 했고요. 역시 라이딩이, 그리고 희아님, 그 다음에 슈림프님, 병희, 그리고 승구님. 승구님 마음에 듭니다. 댓글은 왜 안 남기세요? 공부 댓글 남겨주셔야 채팅방 같이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시면 댓글 남기십시오. 어떻게 남기는지 모른다, 핸드폰을 보신다면, 세로로 본다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쭉쭉쭉쭉쭉 올리면 맨 밑에 댓글 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공부했다는 댓글이 있어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어제도 3시간 가까이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자, 무슨 자신감이 있느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검증해보지 않았던 것은 말씀드리질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덩그름 잡기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가 경험한 범위에서 여러분들께 트레이너를 자처했습니다. 왜? 제가 힘겹게 피눈물 흘리면서 시장에서 깨져봤던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취할 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나 제가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요약해놓은 내용들, 다른 유료방이나 무료방에서 감히 들을 수 없다고 저는 자부심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엑기스만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유료방은 유료방대로 영업을 계속 지속하려면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6개월 1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천을 남겨놔야 되고요. 무료방은 그렇게 알려줄 만한 사람이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을 보시고 검증하시면 되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아침이니까 입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다음 주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먼저 미국 시장, 해외 시장부터 점검해 보자면, 자, 밑으로 대박 2% 이상 다 깼습니다. 그죠? 이것이 밑으로 처질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여기에서 딱 느껴지는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 전환이에요. 자, 주식은 어디서 해야 된다? 빨리 적어보십시오. 주식은 무슨 추세에서 해야 된다? 주식 투자의 대전제는 어저께 뭐라고 배웠지? 라이딩이 적어봐봐. 주식 투자는 언제 해야 된다? 적어보십시오. 어저께 공부했던 분들 적어보십시오. 상승 추세, 우상향. 슈림프님 마음에 드는데요. 같이 할 겁니다. 공부하고 계시대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승하든 우상향하든 추세, 우상향하든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대박 깨버렸어요. 한번 이렇게 딱 깨잖아요.
반등해도 다시 내려간다가 거의 기본입니다. 그런 것도 팁이에요. 와, 다시 좋아지나? 다시 좋아지려면 여기를 안 깨야 돼. 안 깨고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지지권입니다. 이거 지지장 하나만 잘 알아놔도 주식의 끝이에요. 끝. 저 오늘 해외 시장 미국 이거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잘 안 되네? 아, 지표 추가는 아니고 이거구나. 그래. 자, 미국 분석 한번 해볼게요. 그죠? 미국이 엄청 올랐어. 그죠? 이거 다 지웁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국 다우 시장 분석 이렇게 딱 한번 타이틀을 걸어놓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딱 펴놓고 주식이다 칩시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는 거는 여러분들 좀 느꼈겠지만, 아, 발음 안 좋네. 느꼈겠지만, 그죠? 닥터K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뭐, 좋은 차 여기서 지지하고 여기서 팔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처음이다 생각하고, 더 이상 안 늘어나네요. 그러면, 긴 흐름을 보려고 자꾸 이 차트를 느리는 거거든요. 일봉으로 길게 안 늘어나죠. 월봉으로 가면 돼요. 월봉으로. 그죠? 월봉을 좀 봐줘야 돼요. 봐주는 이유는 이게 다네. 긴 흐름을 아까 안 넣으니까 2009년부터 바닥을 그리고 10년 동안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거 저도 처음 아는 거예요. 저도 처음 하는 거니까 같이 해봅시다.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공부하려고 열었어요. 사실은 업종 분석 내지는 새로운 종목도 있는가 싶어서 열어보려고. 자, 한 두세 명 들어올까? 아침에 일찍인데 늦잠 잔다고 뭐 한 서너 명 들어올라나 이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어. 이렇게 추세를 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세선 끊는 법입니다. 추세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 자, 일단 동그라미 좀 이따 하고. 자, 여기 저점과 더 올라상, 그러니까 더 상승 추세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저점이죠. 여기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폈습니다. 이렇게 하나 꺾고요. 여기가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래 꼴이 있을 땐 중간 정도부터 하면 돼요. 여기 중간 정도. 그죠? 여기 중간 정도 딱 가죠. 매치 됐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 잘 배워 놓으면 나중에 추세 확실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게 20일과 인근 해가지고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 이런 데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를 딱 이렇게 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한 시점이니까 여기는 매치 됐어요. 자, 여기 정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여기 중간에 있는 선 정도 기본이거든요. 여기가 기본이네. 여기가 기본이네. 중간이. 그러면 여기와 나란한 각도로 자 끌 수 있는데 선 여러 개 꺼야 되거든요. 여기 고점대를 대략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옆에 거 이거 먼저 지웁니다. 헷갈려. 추세 대부터 끊고 추가할게요. 닥터킨 세심한 남자예요. 자, 이렇게 껐어요. 나란한 각도입니다. 여기서도 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지저분해지고 별로 의미 없으니까 안 껐습니다. 여기와 나란한 여기에 인근한 여기 고점에서 나란하게 끌 수 있어. 이렇게. 이거 지 마음대로 끈 겁니까? 아니에요. 나란한 각도 지금 딱 재고 있잖아. 그죠? 대략 갔어, 대략. 이 10년 동안인데, 이 정도 갭이면, 그죠? 이러한 트렌드로 여기까지 갔을 때는, 아, 고점 부위다. 어떻게? 이렇게, 잠깐만, 이거 빠꾸 왜 안 되지?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왔을 때, 대략 고점 부위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채널은 됐고 아까 추세선 추가합니다. 일단 추세선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한 선을 이렇게 끄면 상승 추세 나란한 각도로 위치한
고점 부위, 고점 부위를 연결하면 추세 대, 그죠? 추세 선과 추세 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하나 배워도 확실하게 딱 배워야죠, 그죠? 오늘은 추세 선과 추세 대. 야. 오늘 제목은 이제 방송 제목은 그렇게 되겠네. 다우존스를 예시로 한 추세선과 추세대 이렇게. 다른 분 비하하고 싶은 생각 절대 없고요. 뜬구름 잡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잠깐 보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구독자 많이 있는 분들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닥터케이 그분들하고 경쟁자의 입장 아닙니까? 선의의 경쟁자, 그죠? 뜬구름 잡고 듣고 나면 그런가? 이렇게 그냥 그러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닥터K는 방송을 딱 듣고 나면 뭔가 하나 정리를 딱 하고 아 오늘 좀 유익했다 이런 방송을 항상 한다고 저는 자부심 갖고 있어요. 박주현님 주헌님이네. 그죠? 반갑습니다. 추세, 지지저항.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추세선과 추세대. 추세선을 또 끌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추가로. 여기서, 자, 여기 꼬리 달면 한 중간 정도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딱 끌 수 있습니다. 여기. 그죠? 여기. 여기는 여기보다는 여기도 있으니까 약간만 내릴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융통성이라는 게 생겨요. 요 정도 보는 게 딱 맞겠어. 왜냐면 여기 꼬리도 있으니까. 여기는 아래 하단이니까 여기도 별로 어긋나지 않죠? 이렇게 약간 융통성 있어야 돼요. 정답은 아닙니다.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해보고 자기가 해보면 돼요. 여기가 좀 중요하다 그랬어요. 20일과 인접하는 장대 양봉,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지역이 중요합니다. 라이딩아, 메모해놔. 추세선 끊는 거 오늘 이게 다야. 추세선을 껐는데, 세 개가 이렇게 완성되면서 위에 주가가 위치하죠. 좋은 겁니다. 10년 동안은 좋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막 흔들려서 그렇지,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닥터K의 이론으로 말씀드린다면, 2011년 9월 정도부터 중장기 투자했다면 쫙, 그죠? 여기는 끊어냈겠지만 다시 20일 올라타면 다시 살 수 있거든요. 이제 5일선 깨는 장대 음봉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왜? 이 추세선 상단 가고 하니까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목표치도 다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 하는 사람은 근 8년, 7, 8년 끌고 가다가 이제 끊어내도 된다는 그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타고, 그죠? 이게 그냥 하나의 종목이라면 그렇게 예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추세선은 껐어요. 세 개가 완성되면 좋다 그랬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이었어요. 아래 꼬리 달면 중간 정도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다 메모 해놓으십시오.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지저항을 찾아내야 되겠죠. 여기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보면 여기에 밴드만큼 보다 여기에 밴드가 정확히 여기도 이제 뭐 굳이 끌려면 끌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횡보하다가 몇 달입니까? 거의 반년 동안 횡보하다 올라갔으니 그런 매치가 어느 정도 돼요. 어떻게? 워낙 긴 기간이니까 대략 매치가 이런 식으로 밴드 상단을 돌파했으니까 여기 인근까지 대략 이렇게 목표치가 떨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그죠? 그러면 또 여기에 목표치만큼 돌파했으니까 여기 위에 상단 목표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않을 게 월봉이니까 원활하지 않습니다. 대략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지저항 말씀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계속 했었어요. 저항, 저항. 계속 가면 못 넘어갔어. 여기가 11,450. 그러면 돌파했죠?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지지해야 되는데, 한두 달 지지하다 팍 깨졌어요. 그죠? 그리고 가니까 다시 또 저항받죠? 저항받았어요. 또 돌파하고 이제 지지 역할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지지와 저항. 그러면서 쭉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은 어디가 중요하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추가적으로 깨고 내려오느냐? 23,200. 그죠? 여기 저점을 이제 깨고 내려오느냐,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월봉상은 20일을 터치하느냐, 아니, 깨고 내려오느냐, 안 깨고 내려오느냐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냥 이것이 하나의 종목이라고 판단만 한다면 우상향 끝내주기 갔어요. 장대 음봉 떨어지면 아, 매물이 나오는 건 맞아요. 푹 까져도 밑에 60일이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쳐져도 2만은 안 깨지 않을까. 긴 흐름입니다. 긴 흐름. 그러면서 반등 한번 나오고 그 반등 나왔을 때 강하게 반등 못한다면 다시 대밀릴 때 2만을 막 터치하려고 깨고 내려가려고 하면 이제 완전한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다. 월봉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추세선과 추세대. 자, 요거 겹쳐합니다. 저도 강의 자료 자꾸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강의 드릴 때, 해드릴 때, 딱 보면 그냥 한 번에 그날 딱 정리가 어느 정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우존스 이거 보이죠? 이게 좀 깔끔하지 않네. 요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다우 월봉.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봉으로 들어가 보죠. 일봉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월봉을 한번 체크하고요. 일봉을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여기 정도 보면 여기서 꺼도 되고요. 여기서 꺼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의미 없어요 별로. 그리고 여기 인근 꺼줘야 됩니다. 여기 인근.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여기가 거의 쌍바닥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꺼는 게 더 사실 원활해 보여요. 저는 비슷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중요한 것은 고점을 자꾸 낮추는 이제 하락 추세 전환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안 좋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뭐 좋아 죽겠다 합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 전환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는 월봉으로 봤고 이제 일봉으로 볼 때는 23,500, 그죠? 23,500 여기 라인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죠. 이런 게 한눈에 팍 들어야 지지장이 빨리 나중에 캐치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지권인데 한번 탁 깼어. 잽싸게 들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지지권 인근이니까 한번 잽싸게 들어올렸는데 또 막 시도 넣어져. 훼손 시도가 넣어져. 깰 가능성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러면 깰 가능성 있는 음봉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안 빠지고 만약에 잽싸게 들어올리면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장대 음봉인데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해요. 이렇게 장대 음봉 떨어지면 왜 자꾸 양봉에서 살아나는가. 음봉은 뭡니까? 시초가보다 종가가 밑에 있는
쉽게 말해서 하락했는데 하락했다면 누구의 승리입니까? 매도한 사람이 승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게 더 자연스러운 모양이라니까요. 빠지면 자연스러운데 만약에 반대로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겁니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선물이나 공매도 때리는 애는 죽으라고 밑으로 때리겠죠. 그죠? 셀트리온도 똑같은 이론입니다. 나중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암만 용쓰고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힘센 놈들이 때리면 그냥 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매도 대차장고 1위 기업이 셀트리온이에요. 4조 7천억. 그죠? 셀트리온에 대한 억하심정 없습니다. 억하심정 없어요. 닥터K가 셀트리온 보초 방송이라고 타이틀을 걸었기 때문에 보초 쓰고 있는 겁니다. 안 좋아 보일 때는 정찰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적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본대에다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퇴. 아, 지금 본대가 상당히 크다. 정찰병도 없이 본대가 다 왕창 갔다. 그냥 몰살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 자, 여기 라인 중요해요. 자, 이거는 다우존스 일봉의 지지장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나 더 월봉 했으니까 일봉 하나 더 딱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지저항이 하면 여기가 저항권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저항권인데 잘 넘어갔어요. 여기 저항권에서 신계 내려갔어요. 그죠? 이것도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표 하나 해주는 거. 여길 돌파했어. 그러면 쭉 가야 되는데 여기 상단 추세선에 받치잖아. 이거 끼워 맞추기인 것 같습니까? 여기 딱 연결했잖아요. 여기 가니까 여지없이 내려가요. 눈으로 보인다. 뭐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는지 눈으로 보인다. 3번 눌러보십시오. 이거 끼워 맞추기 아니거든요. 진짜입니다. 하락 추세선 아닙니까? 아까는 상승 추세선이었다면 하락 추세선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고점을 딱 연결하고 나란한 각도로 딱 연결했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 예시 이렇게 딱 적어드릴게요. 그거 끝내줍니다. 닥터케이가 이게 특기거든요. 이거 자 야간에 크루드오일 할 때 추세선 딱 꺼놓고 지지장 딱 꺼놓고 크게 가니까 희한하게 지지받고 장받고 봤다 안 봤다 봤을 겁니다. 하락 추세 진행 중.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 주목하셔라. 그죠?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올라가더라도 여기가 또 받친다고 25,000 25,500 가면 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상승하던 추세선 깨졌던 여기 라인과 하락한 추세선 상단 다 저항이거든요. 여기 올라오면 못 넘어가. 25,000 인근을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겠구나 이렇게 딱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는 강하게 반등하고 좋게 가려면요. 강하게 반등하고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눌릴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눌리고 여기서 스무스하게 자꾸 안 밀리려고 자꾸 고점 저항 때 자꾸 터치 시도 막 하다가 빵 뚫고 넘어가고 내려오는 25,500 정도 가면 이제 주식이라면 관심 가진다고요. 여기 주식 같으면 안 사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렇게 나온 종목이 한미약품을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을 추천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하시려면 하십시오. 하셨죠? 합니다. 저도. 이번엔 다우 일봉 하락 중 하락 추세 오늘 추세선 지지저항에 대한 거 확실하게 배우는 겁니다. 야 참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상당히 안 좋다. 내일 월요일날 밑으로 깨지면 참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은 좋습니까? 유럽도 힘들어요. 저점을 깼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딱 지났죠? 훈련 가고 헤딩해요. 이거 지지와 저항, 이것만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아 놓으십시오. 지지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지지의 역할을 한다. 그죠? 여러분들 쌍바닥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좋아한다 아닙니까? 왜 하지 마라? 이렇게 깨지면 박살나요. 그런데 여기가 깨지면 칼 손절하겠다는 각오가 됐으면 좀 모르는데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우상향이 훨씬 좋습니다. 우상향이. 보십시오. 깨지니까 대박 깨져요. 박살납니다. 유럽도 안 좋아. 미국도 안 좋아. 중국도 안 좋아. 좋을 게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유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우리나라 반등세 막 나오고 할 때는 그죠? 반등세 막 넣어 갈 때는 강하게 70%, 100% 포트폴리오 채워 가다가 상황이 변동한다 싶으면 그걸 융통성 있게 제끼고, 제끼고, 제끼고. 30%밖에 안 들고 있어요. 하나 딱 들고 있습니다. 다 던지고. SK텔레콤, GS리테일, LG화학, 현대건설 차익 실현하고요. LG화학은 약간 먹은 거 토해냈을 수도 있어요. 발 빠르게 못했다면. 나머지 다 수익이에요. SK텔레콤은 보합 내지는 약간 천원, 돈 천원 손실입니다. 이거는 승부한 걸어보려고 들고 갑니다. 다 던져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통신주를 살짝 붙들어놨기 때문에, 딴거갈 때, 그죠? 패대기, 전기전자, 바이오, 패대기 치는데 잘 버텨내요. 왜? 주도주니까. 조선주와 통신주 주도주라는 데 대한 딴지 걸 사람 있으면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건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딴지 건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다 우상향하는데 이게 그럼 주도 업종이지. 조선주 주도 업종이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통신주도 우상향하고 있어. 그죠? 우상향 중에 박스권 정도입니다. 그죠? 지수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더 가기에는 이것도 시총 상위 종목 아닙니까? 그죠? 그냥 방향성 탐색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고 여기 박스권 하단은 박스권 아닙니까? 단기 상승 추세 중에 박스권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락 추세 중 말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중에 박스권이에요. 그럼 박스권 하단 뭐? 박스권 하단 매수, 박스권 상단에 매도. 여기를 매도 목표치를 가지고 갈 겁니다. 28만 9천원. 그때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뚫으면 더 양호. 근데 일단은 여기를 목표치 합니다. 그렇게 매매했던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댓글 보고 웃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29분 들어오셨네. 그죠? 제가 실전 매매에서도 비교적 수행을 그렇게 해내고요. 간혹 비중, 너무 풀로 실어서 제가 실패하는 경우 좀 있습니다. 저는 실패했던 경험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그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라고 말씀드리는 사람 중에 한명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락한 추세 돌려냈죠. 우상향이죠. 약간 꼭대기입니다. 약간 꼭대기예요. 꼭대기 중에 여기 상단에 합니까? No. 상단은 저항권입니다. 밑에 하단에서 박스권 하단 60일도 지지하고 있네. 그죠? 근데 더 좋으려면 20일 위에 있으면 더 좋은데, 그죠? 그래서 20일 위에 여기 인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밀려도 지지하는 권역에서 더 추가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현재 거의 제가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투자 원칙을 거의 99% 다 준수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욕심도 안 부렸고요. 왜? 이게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식을 제가 갖고 있다면 제 사견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해외 선물 트레이더거든요. 크루드오일 매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매도 쉬고 있습니다만, 방송에 완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를 하나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구독자 2,000명으로는 제가 만족을 못하겠습니다. 다른 분보다 뒤처져 있는데 별 뒤처져야 될 이유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해요. 그것은 그분들은 뭐 7년 8년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고 뭐 여러가지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올인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 퍼드리고 다 검증해봐라 다 오픈해드리고 결국은 시청자가 다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이 조금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조금 빨리 이루어지고 조금 늦게 이루어지고 그 차이다 생각하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알차다 생각하면 결국은 저한테로 구독자들이 오게 되어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종목 포트폴리오 30%만 유지하고 가고 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종목 상담도 같이 병행할게요. 이게 안 적어놓으니까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또 뭐 주저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여기 탭이니까 좀 적어볼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자, 댓글 잠깐 볼게요. 하, 정태님도 참 열심히 하시네. 자,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팻슈림프님은 뚱뚱한 알찬 새우란 말입니까? 지금 계속 연속해서 영덕대기에 이어서 저를 자극하고 있어요.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아침 안 먹어가지고. 어저께 노래 부르러 가다가 그죠? 밥 먹으러 가가지고 그죠? 에이, 그냥 사생활인데 집사람한테 잔소리하면 했다가 분위기 안 좋아져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뭐 때문에 잔소리인지 아세요? 자, 이거 계속 먼저 해놓고 슈림프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다는 약속 지금 남겨주시고 메일 주소 여기다 남겨주십시오. 그 적을 동안 잠깐 아니 그거 갈비탕 먹으러 갔어요. 갈비탕 먹으러 갔는데 본인이 그거 좋아한다고 옵션을 딱 걸더라고요. 야 이거 오늘 녹화 좀 해야 되는데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고 쌩 날쳐요. 아 뭐 안 간 거야 좀 가자 그랬더니 옵션을 거는데 그럼 그 집에 가서 왕갈비탕 먹고 가면 내가 따라가 줄게 딱 그러는 거여서 그래 알겠다고 갔어요. 왕갈비탕 맛있거든요. 먹었는데 자기 거를 딱 이렇게 갈비가 진짜 크니까 자기 거를 이렇게 가위로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기 거 딱 자르고 탁 가위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어떻게 어 그런 거 좀 있고 하면 이게 아 여보 줘봐봐 내가 잘라줄게 이렇게 어떻게 한번 못하냐 딱 지금만 딱 자르고 났냐 이러니까 아 몰라 손 아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이러고 이제 제가 막 잘랐어요. 자르는데 조금 어설프잖아요. 아무래도 여자보다 뭐 음식 재료 이런 거 많이 안 만져봤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기분 좀 상했는지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오늘 다시 나갈까 저까지 생각 중인데 모르겠어요. 댓글 좀 읽어볼게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 조금 좋은 면도 많이 있는데 남성적인 게 많아요. 허허허 하고 이렇게 꽁 안 하고 이렇게 툭툭툭 들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격 좋고 뭐 이런 거 좋은데 저는 그런 것도 좋긴 한데 좀 아기자기하고 자 자기야 이거 먹어봐 내가 잘랐어 좋지? 이렇게 좀 애교도 떨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죠? 그런 게 없어요. 좀 아쉬워요. 자, 닥터 K 닥터 K란다 지금 댓글 보고 있다 보니까
마이 프렌드 상혁도 들어왔고, 그죠? 지금 댓글 좀 보고 있습니다. 슈림프님 들어왔어요. 나중에 방송 끝나고 수다방 할때 알려드릴게요. 제 와이프도 그래. CDO님도 한 번씩 뵀던 분 같은데. 아, 태훈님 왜안 들어오세요? 지금 잘 몰라서 못 들어오는 거죠? 초대해가지고 메일은 받았다. 그럼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좀 이따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비밀번호만 받아서 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렇다고 남겨주시고 좀 이따가 방송 잠깐 쉬어갈 때 해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올려보시고, 그래서 지지와 저항 추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미국 상황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야간 선물에서 우리나라도 비교적 작게, 왜 장중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선 반영돼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마감 야간 시장에서는 0.15밖에 안 빠졌는데, 장 시작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웃기는 거 보십시오. 외국인이 2123계약 매수했습니다. 장 밑으로 박살날 것 같으면 매도 때려야죠. 신나게 8천 몇백 계약, 8천 몇백 계약입니까? 전일 8300 계약 때리다가 보이시죠? 아작을 내다가 4천 3500 계약으로 땡겼으니까 3600 계약 대략 5천 계약 땡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2천 몇백 계약입니까? 2100 계약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하면 1500 계약 매도 때린 것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 것도 잘 유기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걸잘 유기적으로, 비교적 닥터 K가 유기적으로 선물 옵션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비교적 잘, 이런 데 대한 방향성을 잘 맞춰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송 못 들었던 분 계실 테니까 한번더 정리하자면 여기 인근도 웃겨요. 외국인들 보실래요? 이런 걸잘못 잡아낸다니까요. 누가? 주식만 했던 사람들 못 잡아낸다고요. 닥터캔 선물 옵션 줍니다. 선물 옵션. 주식은 2년도 안 돼요. 선물 옵션 11년 이상 돼요. 그러니까 13년 정도 경력을 말씀드리는데, 자기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거를 선물 옵션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요. 자, 외국인이 많이 산 날짜를 볼게요. 외국인이 12월 3일부터, 그죠? 12월 10일까지 샀어요. 잘 보이시죠? 수량. 그죠? 3일부터 10일까지 샀습니다. 그 이후로 매도 때립니다. 한번 볼게요. 12월 3일. 잘 보십시오. 요것도 캡처를 해야 되겠네.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네. 그죠? 자, 그러면 12월 3일이, 여기가 10일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10일이고 3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만큼 하락했어요. 이만큼. 이만큼 하락할 때 어떻게 했다? 선물을 샀어, 외국인들이. 그럼 여기서 단순 계산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단가 한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요 중간. 그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장 반등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팔아 제껴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아까 여기 인근이니까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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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차익 실현 좀 하지 않았을까? 그죠? 하락할 때 서서서서 사모았던 거 반등시키면서, 그죠? 팔아내니까, 내지는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이제 원래 가고 싶은 방향으로 때린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들거든요.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 선물 옵션과 연계한 외국인 매매 동향으로 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 매수 권역이 여기입니다. 외국인 매수 권역. 이게 너무 크면 좀 그렇는데. 빠꾸. 왜냐면 강의 자료로 여러분들께 다 드릴 거거든요.
그거 나중에 쫙 모아놔보십시오. 그냥 족보책입니다. 족보책. 어디 가가지고 한번 강의 들을 때 50만 원씩 안 주고 그거 줄줄 압니까? 이거 안 줘요. 안 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공짜로 막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외국인 매수권역이라고요. 3일부터 10일까지. 그죠?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내가 주식만 하고 선물 없이 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권요. 표해 드릴게요. 자, 이제 대충 보이실 겁니다. 이게 색깔이 바뀌었어. 다시.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보이시죠? 제가 다른 거는 알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 추측하건대 하락할 때 그죠? 선물을 착착착착 삼아왔어요. 그 이유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거든요. 며칠입니까? 날짜 볼게요. 13일이 만기일이었거든요. 동시 만기일. 그러면 봉두 개로 가면 됩니다. 그죠? 여기, 그죠? 여기가 만기일이에요. 여기서 하락할 때 평균 단가 어느 정도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시키면서 팔아먹었으면 손실은 아닐 거예요. 그죠? 여기 평균 단가,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매도 때리는 이유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본인들의 포지션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유리하게 뭐 하방으로 때리기 위해서 때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이 안 됩니다, 현재.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 해야죠.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분석하는 것이지, 그거 뭐 지표 나와 있고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100%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결할 거 해결하고 나니까 그냥 패대기 치가지고 밑으로 박살냈다 만기 후폭풍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거 하나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목을 적어가지고 이거 답니다. 선물 옵션 저 스트릿 용어 쓰는 거 좋아해요. 예쁘게 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이라서 그런지 목이 되게 안 좋네요.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 주목 만기 지나서 조진다. 만기 때 적절하게 자기 무슨 포지션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조져요. 가고 싶은 방향으로. 프린트 스크린 하십시오. 자, 그러한 선물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펀드들의 전략 수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완벽하진 않겠습니다만 분석을 잘 해낼 줄 알고 파악을 할줄 알아야 돼요. 동시 만기 때
4,800억 사는 거 봤죠?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기관이 3천억 정도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크로스 되면서 바뀐 거예요. 이런 거 눈치를 채야 돼요. 와, 뭔가 급변동이 있을 수 있겠구나. 왜 이렇지? 이상하네. 그리고 선물 옵션하고 지금 선물 옵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베이시스가 너무 이상해요. 지금 제가 최근에 보고 너무 과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베이시스라는 것은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차이를 베이시스라 그러거든요. 이게 마이너스죠. 백워데이션이라 그럽니다. 플러스죠. 콘탱고라 그럽니다. 거의 콘탱고였는데 백워데이션이 너무 심하다 이거죠. 선물이 262점 얼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싼, 그러니까 비싼 코스피 200을 팔고 싼 선물을 사는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온다고요. 뭐 산다고요? 선물 산다고요. 선물 외국인 샀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기적으로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요. 패대기 치다가 다시 막판에 좀 걷어들여요. 자, 그런 거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갈 텐데요. 자, 일요일 아침인데도 30분 가까이 들어와서 또 열심히 같이 강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닥터K도 뭐 시간 굳이 구애받기 싫어서 방송 열었습니다. 원래 11시인데요. 11시까지는 아마 방송하지 않을까 싶은데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또 녹화방송 다 올려놓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구독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다.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닥터K 무료 최강방송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모든 실시간 방송들 녹화방송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검증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고 좀 볼만하다 하시면 지인들에게 날리십시오.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그죠? 무료인데 오전에 아침 1시간 진짜 중요하거든요. 거의 빠진 적 없습니다. 그죠? 나머지 시간은 약간 유동적일 수 있는데 무료로 누가 그렇게 잡아줍니까? 그죠? 좋아요 눌러주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누를 줄 모른다. 지금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세로로 보고 계실 때 실시간 채팅이 오른쪽에 꼽혀야 되겠을 거예요. 중간에 그거 꼽혀하시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시고 두 칸 중간 쪽으로 이동하시면 실시간 채팅 다시 복귀할 수 있거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시. 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힘이 나겠죠. 광고 요새 수입 별로 없어요. 하루에 2천원 3천원 버는 적 많습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넣으면 열중 쉬어다가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액기스 주식 시장초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고 잠시 5분 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안에 있는 닥,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